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발. 영상 제목 그대로 898.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5번은 5세트에 5-5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898이 8은 8세트를 8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신 운동이 아닌 스플릿 운동을 좀 선호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빈스라는 사람이 스플릿을 좀 많이 장려를 했죠. 그래서 한 부위에 좀 집중을 하는 굉장히 고강도 운동인데 일주일에 3번이나 일주일에 4번 정도의 스플릿을 권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 가슴 운동하는 거였으면 컴파운드 운동, 그러니까 복합관절 운동 세 가지를 이제 먼저 하는 거죠. 8세트로 8개를. Damn.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케이블 플라이 같은 거를 8개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두 가지 정도는 고립 운동이 될 수 있는 그 타겟팅 부분. 이제 타겟팅이 로우 같은 경우에 두께, 그리고 랩플 같은 경우에는, 머신 랩플 같은 경우에는 너비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타겟을 정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즉, 세 가지 컴파운드 운동과 두 가지 고립 운동, 혹은 네 가지 컴파운드 운동과 두 가지 고립 운동. 그 고립 운동 같은 경우에 3세트로 10개부터 20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은 컨디션에 따라 피로감을 좀 더 보태주면 되는 겁니다. 총평을 하자면, 일단 발륨수가 너무 많아요. 저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이 운동을 그러니까 비기너들이 시작하신다면 이 운동법이 가지고자 하는 최효율의 운동 그 성과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운동을 꽤나 하시고 만약에 자기의 좀 정체기가 오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혼란을 준다 그러죠. 근육에 혼란을 준다. 근육에 충격을 준다. 그러니까 충격요법 같은 것처럼 굉장히 색다르고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근성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기부여랑 또 멘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팔굽혀가면서 물론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성취감을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슴 운동을 4가지 하고 2가지 고립운동 한다 치면 4가지 운동이 8세트니까 32세트예요. 여기다 고립운동 3세트씩 두 개 하면 6세트니까 총 한 38에서 40세트가 가까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운동하실 거예요? 자신의 원RM의 40%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선 절대 8세트를 할 수 없죠. 물론 아니 40%로 하셔도 분명히 7세트 뭐 8세트에 아마 페일리어를 겪으실 거예요. 만약에 8세트까지 완벽하게 하신다 싶으면 무게를 올리시면 되고요. 템프는 202. 벤치프레스를 설명하면 내릴 때 2초 멈추지 마시고 스탑하지 마시고 올리는데 2초. 좀 템포를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걸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40% 무게로 하면은 한 1세트에서 3세트 한 4세트까지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해볼만 하겠네. 하지만 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트마다 20초 정도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운동법이 8세트를 8개씩 하는데 세트간 휴식이 20초다. 땀 흘리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해봤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장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발륨 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몸이 정말로 컨디션이 좋고 피로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심폐지구력이 좋고 그리고 심장도 건강하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운동이. 하지만 단점으로 치자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허점이 많이 보이는 이 운동법이 내세우는 논리점, 또한 생리학적이거나 아니면 제가 중요시하는 회복성에 대한 그 약점이 좀 많이 보여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이 8세트 8개를 뭐 컴파운드 운동 4가지, 고립운동 2가지를 다 한다.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고 주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운동을 꽤나 오래 해가지고 좀 지루하다, 아니면 뭐 운동 제가 근성장이 좀 더뎠다, 뭐 정체성이 왔다, 매너리즘이 걸리셨다 하시는 분은 굉장히 도전적인 이 팔굽하기 8을 하시는 것도 좋을 법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게다가 그 자기에 대한 또 다른 목표를 가지는 거죠. 기능적인 운동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하지만 근성장, 성취감은 이때 이것이 성취감에 따라서 근성장이 되고 안 되고가 또 다르거든요. 운동을 즐겁게 한 것뿐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 근성장이 되느냐, 몸이 더 좋아지느냐, 일단은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색다른 운동법이었고 세트 수는 진짜 아직도 이해 못할 만하게 많고요. 하지만 도전적인 운동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가끔씩 있잖아요, 매운 짬뽕 먹고 싶을 때. 하지만 그 배 아프고 안 아프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도 다르다는 거, 선택과 상태. 네, 오늘 마랑 팔굽하기 8 오랜만에 호닥이 혼났습니다. 제 운동하는 모습이 즐거웠고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 도전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Why not? 항상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 몸에 맞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동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운동하십시오. 로바. Yeah. All night 밤새 기다려온 아침이야. Oh hey, never say just hold me tight. To love me, set to my style. 난 너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걸. Set to my Oh, 너의 답장을 기다려.